3페이지 제7절 지구단위 계급과 지구단위를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이 지구단위 계급과 지구단위에서도 함께 나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장소는 개발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지구단위 계급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2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도시군가로 하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하여 쓸 때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 도시군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죠. 그러하다 그래야 돼요. 3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비도시인 계획관역에도 일정한 면적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 직류도 이 조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거든요. 또 비도시에 지정됐던 용도주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이 끝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말로 보이잖아요.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로 지정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세 가지로 앞쪽에서 기억을 해 놔야 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세 가지로 앞측에서 암기라고 그랬죠.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정택 10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올리면 공부 하나만 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생각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정택 10년. 무슨 말이냐? 정비관에서 정비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택지 발주구에서 택지 발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해제된 지역 중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의무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미만이면 임의적이고요. 세 번째, 녹색했던 땅이 개발 가능한 주거적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공업적으로 변경된 적이 있다. 근데 그 지역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의무로 지정하고요. 미만이면 임의적입니다. 이걸 달달달 외워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시가 뭘까? 어디? 시가 뭐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공원. 그래서 시가와 주로 지정되어 있었던 장소 해제됐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하나의 조그마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딱 좋은 면적이다 봐서 꼭 지정해라. 이렇게. 미만이면 임의죠.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녹색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면 조그마한 신도시를 계획으로 만드는데 딱 좋다. 딱 좋다. 그래서 지정해라 이겁니다. 미만이면 임의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 10년이 지난 지역을 지정한다 그랬던 정택이 나와야 돼. 이건 도시개발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 도시 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의 정인들은 건폐를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인가? 150%죠. 용적률 200%까지 완화를 해주지만 건폐율은 150% 이내까지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생각이 뜰 때, 떠올 때까지 반복으로 봐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바로 문제 1번이 기다리고 있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둘 이상이 포함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내용은 박스 안에 봐봐요. 지구 단위 만들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박스와 같은데 그 중에 2번하고 4번 박스 안에서 이걸 둘이라고 둘. 둘 이상을 꼭 포함시켜야 돼. 알겠죠? 나머지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포함시키고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때 필수 포함 내용은 달달달 기억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배치 근무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필수 법령이고 나머지는 이미지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인데 답은 1번인 것이고요. 1번은 이미적 포함사항이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됐나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 지역 내 지금 지구 단위 개구구 지정 목적이요.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이겁니다.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개구구 지정된 그 장소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대지 안에 부설청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지구 단위로야 여기선 부설청 굳이 설치할 필요 없어라고 주차용 설치 기준을 완화를 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몇 번까지 완화해 줄 수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어려운 숫자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완화를 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이 4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아까 했어 맞고 2번 이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느냐. 3개 1km.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3개 1km.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세 간대가 완전히 틀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거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또 입지 규제 최소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개구로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장 맞고요. 5번요. 아까 했죠. 정택심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뭐라고? 정택심려는 지정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반복되고 있는 거 통과 통과하고 쭉 넘어가시면 바로 8번이 나올 거예요. 8번.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적에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도시적에 지구단계 도시적 예의지라는 것은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 국토는 크게 도시적 그리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이때 이쪽은 도시역 안쪽이라 하고 도시역 내라 하고 도시역 내 이쪽은 도시역 예허지역이라 알겠죠? 밖에 지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 예허지역 또 비도시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쪽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나가는 문제예요. 이때 지구단위계획을 꼭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가능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 지정 가능적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계획과적의 면적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고요. 개발진흥주가 지정됐다면 그 속에 따도 바로 위치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치 요건 그 다음에 용도주구 폐지하고 용도주구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려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먼저 1번 지모면 자 도시적 예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한 건폐율 등 완화 규정이다 틀린 그렇게 되는데 1. 당해 용도적 개발징조에 적용되는 건폐율 아까 이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에 이렇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도시역 내에 지정됐던 도시역 예허 지정됐던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때 완화해 줄 수 있는 최대한도는 건폐율은 얼마까지 완화받을 수 있냐? 150% 이내까지만. 초과하면 안 돼요. 용적률은 얼마까지만? 200% 이내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도시역 내에는요, 때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해 줄 수 있어.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20% 이내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높이는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고 120%까지.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높이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높이 완화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자, 그래서 체크하겠는데요. 2번은 맞죠?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 봐봐요. 조금 전에 건축물 높이자는 어디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 안에 있는 땅에서만 완화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역에 앉아서는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문제가 도시역에 지구도 안 했겠고요. 그랬으니까 문제가요. 도시역에 이게 이쪽에서 지금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쪽에서만. 도시역에서만. 이해 돼요?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린 것입니다. 도시역에의 용도 중에서는 높이자는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120까지 완화해 주시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역일 때만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고? 도시적 내일 때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봐보세요. 이 계획괄적에 지금 도시적의 허적에 계획괄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괄적. 계획괄적이 있고 그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설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해 주느냐?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 무엇을 만들어서? 지구단위를 3년에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 내용에 따라 야 여기 아파트 지어도 돼 열택 건축해도 돼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정해서 그 제한을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획괄적인 도시역 예허적에 정된 개발 증축 내에 지구단위에서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강화 적용한다 완화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죠. 이 계획괄적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열택 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도시역에 봐보세요. 도시역 예허적 중 계획괄적의 개발진흥조가 정됐다. 계획괄 속에 개발진흥조가 정됐고 그 속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가지고 지구단위로 아파트 열택 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계획괄적이 아닌 도시역 밖의적인 곳에 개발진흥조가 정됐고 그 속에다 지구단위계획을 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열택은 건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열립택은 무슨 지역에서만 허용하느냐? 도시역 예허적 중에서도 계획괄적. 무슨 지역? 계획괄적. 그래서 5번 보면 계획관리적 예허적 그랬으니까 이것은 허용할 수가 없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허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어디에서만 허용한다고요? 계획관리적 내에서만. 자, 그걸 좀 생각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자, 1번 보시면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함재 나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갔다. 그때 허가 신청서에다가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지면적, 건축물 건축을 할 것 같으면 건축물 연면적 이런 것 그리고 사업기간을 적어서 신청해서 허가 받아갑니다. 이때 허가를 개발의 허가를 받아올 때 부지 면적을 개발행위 하려는 부지 면적을 7,000제곱미터 이렇게 개발행위 하겠다라고 부지 면적 기재서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 착공하고 언제 그 준공 마치겠다라고 사업기간을 정해서 근데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간 정해서 바로 허가를 받아왔어요. 허가 받고 나서 이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또 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무가내 하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거든요. 그런데 이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다 변경해 봤느냐? 아닙니다. 경미한 상의 변경은 그냥 변경합니다라고 허가권한테 변경 통지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미한 거는 어떤 것을 경미한 거로 생각하면 되냐? 이 부지 면적을 허가 받았던 부지 면적을 축소하려고 그래. 이 정도만 개발행위하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부지 면적을 축소하려고 한다.
기간을 10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단축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앞당긴다, 줄인다. 이럴 때는 경매한행위로서 변경통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 봐봐. 허가 받을 때 여기까지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허가 받은 후에 이렇게 더 키운다. 3천년부터 더 키워가지고 했건데 1만을 밀라고 한다. 이럴 때는 면적 늘렸죠. 확대했죠. 이때는 확대를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가능해. 병허가 받아야 돼요. 병허가. 그리고 이 기간을 10월 30일까지 준공 마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 기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허가.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 면적 체크. 바로 오퍼스 범위에서 확대. 확대할 때는 못 받아야 돼.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변경허가 받아야 되죠. 축소할 때는요. 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되죠. 변경 통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래 1번 틀렸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자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요. 이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이것을 바로 허가 복구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 준비해서 건축법 따라 제출하면 돼요. 건축법 따라 제출해서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협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거 간주하고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마치면 건축법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용승인 받으면 국토협법상 준공사 받은 걸로 간주해서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5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2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문제 2번 보시면 개발의 허가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것이니까 한번 옳고 옳음을 판단해 볼래요. 허가 받은 개발행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그럴 때는 병허가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변경은 이것은 경매행위요. 농민들을 보호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받아야 한다라 받지 아니한다. 3번 이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 건공 토토토물이죠. 그것도 써봐.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가 건공 토토토물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 건축부터 물건을 쌓아도 되는 게 알죠. 이런 여섯 가지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인데 그런 행위가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을 미지정지라고 해요. 미지정지가 있다 봐보세요. 여기 봐봐.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미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정적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할까요? 아예 미지정적인까지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건축물 건축이 금지될까요? 자연환경 보존적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과 건축할 때는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을까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될까요?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 용도적이 정되지 아니한 적일지라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이 국토협상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냈다. 그때 기후 환경적 계획서를 첨부해서 내는데 이때 허가 신청서 받았던 허가권자께서는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 붙여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 의견 듣고 조건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이때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그자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총 공사의 20번까지 예측할 수 있죠. 다만 개발행위자가 국주공이면 면제됩니다. 예측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한다. 그래 4번 틀렸죠. 허가 원칙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그래야 되죠. 5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적이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용도지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1차적으로 각각의 용도적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개발형 규모를 적용하되 총 면적은 그 두 가지 용도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해보고 넘어가서 보면 어디가 나오냐? 문제 4번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 보세요. 문제 4번을 보시면 개발행위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중요해요. 1번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4번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갖다 줄까 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갖다 줄 것이고 그게 바로 도시군객사업입니다. 그래, 도시군객사업은 종류가 세 개 있어요. 그래, 뭐가 있느냐?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비사업.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도시군가익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개법, 이것은 도시개발법, 이것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규정되어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인 건공토토투물 할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건공토토투물 할 때는 허가받도록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번 이 도시군계획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 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 가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 여기는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토소 조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인을 맞추면 중검사 받아야 됩니다. 중검사는 무엇과 무엇은 중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중검사 받을 필요 없는가? 토지 분할을 마쳤다. 물건을 사든 행위를 했다. 그때는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 밑에 해설의 마지막 줄 나와 있죠. 그걸 여러분께서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해설을 꼼꼼하게 자기 것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을 볼까요?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 그따 포인트 잡아요. 4번. 지구 단위격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까 여기 봐봐요. 지구 단위격이 지정되면 뭐 하려고 지정하냐? 3년에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지구 단위에 맞게 구체적으로 상세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가지고 미관도 개선하고 토지 기능을 증식시키고 양호 환경을 확보하고자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안에 편입된 땅주들이 개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면 이 지구 단위에 맞게 이 공간을 조성한 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땅이 있다면 우리들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에 몇년 동안 1차로 제한하냐? 3년.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동안 제한을 할수 있잖아요. 허가 제한을 함에 있어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함에 있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약자로 뭐라고 기하고 계십니까? 도지기. 뭐라고요? 도지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까 개발행 허가를 바로 내주게 되는 허가권자는 조건부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죠.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이행 보증을 총 공사 20번까지 부담케 할수 있다고 했죠.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행 보증 업무 할때 보증이란 말은 국지공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지공. 공적 주체에게는 보증이란 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산체가 주인공이니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5번. 5번은 뭐가 키포인트냐? 지방 자산체. 지방 자산체 옆에 딱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한국 토론사 이네들이 개발행위 할 때는 바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6번이 나오죠. 6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나오는데요. 자 이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지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최장 5년간 개발행 허가를 지날 수 있는 지역 약조 바라고 도지기 뭐라고요? 도지기. 그래서 저기 디귿 도 리을 지 미음 기 도지기 이렇게 일본 기업과 디귿은 기업과 디귿은 최장 3년이죠. 최장 제한기간 최장 3년이고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지기는 원칙 3년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그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이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작년에 출제됐던 건데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그따 줄 것이고 바로 거기다 보전 유보용도하고 그 다음에 보전용도 이렇게 써놔요. 이 두 가지에서 지금 개발인 건축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급하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변경해 주고 그 건축물의 그 규모를 좀 완화해서 성장을 시키되 관리를 하겠다 해서 수립하는 것이 성장관리반인데 이 성장관리반을 수립하게 된 지역은 유보용도 땅이하고 보호전용도 땅에서만 수립을 해요. 그래서 천국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힘차게 개발해서 시가화를 시켜야 된다는 시가용도. 시가용도는 도시역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말해요. 여기를 시가용도라 합니다. 이 시가용도 지역에서는 바로 시가용도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이미 주상공적으로서 계획대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요 바로 녹지역 보면 보호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죠. 근데 보호전 녹지, 생산 녹지가 보호정도의 땅이고 여기 자연 녹지 지역은 바로 유보용도 지역에 여기에서 지금 개발인과 막 적법적적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지금 도로, 공원 이런 기반 설치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기반서 설치 정비 변경하되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규모도 제한하고 성장을 시키겠다 해서 성장 관리반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성장 관리반은 이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하고 계획 관리적, 보전 생산 관리적, 생산 보전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 이 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작년에 한 번 나왔죠.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주거적은 성장 관리반을 수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넘어가시고 78페이지 보면 개발 밀도 가륙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가륙이요. 자, 1번 보면 개발 밀도에다 오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발 1번 지목은 개발 밀도 안에서는 당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강화 적용되는가? 50% 맞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네. 2번 이 개발 밀도 관리 입증되고 난 다음에 그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한다가 틀렸어요.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 그렇습니다. 즉시 틀렸고 3번은요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이 구역의 명칭 변경을 하든 지정을 하든 뭐 하든 이 구역에 대해 뭔 일을 할 때는 지방도시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요하지 아니한다가 틀렸고요. 4번 이 개발 밀도는 주로 기개발지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지정하고 그래서 4번은 공업적으로서 맞아요. 공업적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하고 곤란적이 있다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가 틀렸어. 있다. 지정권에는 국장이 다 틀렸죠. 특강 특특시장수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만
지정권자는 지자체인 특광 특특 시장수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오른쪽도 모셔서 이 기반시설 부담이 나오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1번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4개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것도 줄 것이고 그게 밑에 땄어요.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 그렇게 쓰나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 문제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것도 줄 것이고 이걸 딱 써놓으시면 그 내용을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이 막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 집중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때문에 빨리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서 구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인 특광특특시장소는 이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을 해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냐? 법령의 재정 개정이 있게 되어서 행위자이 완화해야 되죠. 첫째, 1번, 2번.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자이 완화되죠. 그리고 그 3번, 개발행위나의 기반서로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서치와 곤란 지역은 이것은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기반서 부담기 틀렸어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지정할 수 있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 지정 대상지역이 되죠. 4번은 개발행 허가 건수가 바로 20% 이상 증가 맞습니다. 5번 인구 증가를 20% 이상 높은 지역 이 말이 키포인트니까 받으십시오.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가 집중되게 되는 지역으로서 바로 기반시설 설치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봐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많네요. 지문들이. 자,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애의지역에만 정합니다. 내의지역이 아니라 애의지역.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절대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없다. 2번.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정되는 용적률의 최대 얼마까지 강화되냐? 50. 맞고요. 용적률이. 3번. 주거지역이 됐던 밑에 또 써봐. 상업적이 있던 공업적 세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개발행위로 그 기반시설인, 그때 기반시설은 도로, 수도, 하수, 학교예요. 이런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더 이상 기반시설 쓰지 곤란한 지역에 있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화입니다. 또한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능률이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도 무엇으로 지정될 수 있냐? 개발 밀도 가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우리가 토지 가지고 들어가서 건축물을 신축, 중축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해서 내게 돼요. 그쵸?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어요. 틀렸죠. 물납이 가능합니다. 토지로 납부를 물납이라 하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통과하고. 나머지 반복되면 통과. 넘어가시고 한참 나오면 83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83페이지 5번이 나오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해서 1번 보면 아까 했죠. 맞아요? 틀려요? 1번. 틀렸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양 구역은 절대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2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일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정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반시설은 7가지 정도 남겨야 돼.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포함합니까? 제합니까? 그렇죠. 대학을 제한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처럼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죠. 그래 대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아까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4번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아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기간, 원래는 1차적으로 3년 제한하고 아차면 1회 2년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중앙도시 심의를 거친다 틀렸어요. 지방도시는 심의 자체도 필요 없고요. 중앙도시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고로 지정 곳이 되면 그 안에 기반시설 언제까지 설치에 들어가도 하겠다라는 기반시설 측을 1년에 수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다음에 그 기반시설 부담고 요청은 해지를 간주해버립니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은 그 6번 하나 풀고 넘어왔죠. 기반시설 부담고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아까 몇 가지 정도 암기라고 7가지 그 중에 대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도시 군계 시설사업이 나오죠. 도시 군계 시설사업 파트가 나옵니다. 자 1번 지문 문제 보면 도시 군객 시설사업 허용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시 군객 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지방공사 지방단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낼 때에 그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수자 총수 2분의 3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시행자 지정신청해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2번 이 실시계 인가를 낼 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해. 이때 조건은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 내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장이 너무 높다.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겠는데 너무 높다. 그러면 올해는 이를 사업시행주 나눠서 내년에 이 사업시행주 나눠서 보상처리하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사업비 준비해서 사업하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 작성해서 진행한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4번 행정청에 한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허용되는데요. 이때 그 사업심의를 피청구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그 사업심의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도의사는 도의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 때문에 그 시행자가 피청구인이 아니에요. 행정심판 내가 제기한다 그러면 내가 행정심판 청구인 그리고 그 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그려야 돼요.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5번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 쭉 넘어가면 90페이지가 나올 91페이지 9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 국토개법령의 규정 내용 중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관계청와 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은요.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 드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공모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다수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3번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법에 따라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 4번 이 국장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려면 실시계 인가 취소 청문 꼭 시해야 됩니다. 청문을 시해한다 그 말은 세 가지는 꼭 청문 실시 대상이에요. 실시계 인가 취소 개발행 허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거 세 가지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5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사는 도시군기본기과 도시군관리기기 국가기의 취지에 부합하기 하지 않으면 한다는 경우 그 국장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사가 국장한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냐? 틀렸어요.
도지사는 자기 밑에 사람이 시장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 국장도 바꿔 이렇게 하냐 안 돼요. 야 저 충남 도지사 야 계룡시장도 바꿔 옥청수도 바꿔 변경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문제 1번 보죠. 이 국토개법령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그 말인데 청문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3개 있습니다. 그것도 써놔요.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3개 넘어가서 몇 개요? 3개. 반드시 무슨 취소, 무슨 처분을 해야 되냐? 취소 처분. 청문을 꼭 실시해야 할 처분은 일단 취소 처분이 꼭 보여야 돼. 취소가 안 보이면 청문대상 아니에요. 근데 취소도 이제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찾아야 되죠. 그래, 하가 취소, 그 다음에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세 가지를 앞쪽에서 봐두세요. 이 말 외우지 못하면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개발의 허가 취소, 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인가 취소, 행정청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꼭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 대표 문제 기출 문제인데 이건 참고로 풀어보시고 넘어가세요. 94페이지 제2장 도시개발법령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령하고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을 할 테니까 혹시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거 좀 풀어보십시오. 자,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